한국에 거주하는 반명심 씨가 고향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온 문안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명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와 머무는 사이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고향에 계시는 친척 그리고 지인님들, 특히 박기훈 고모님을 비롯한 연결차우락부와 김내차군 가족님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새 인사를 올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호랑이해 모든 이의 가문의 영광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럼 반명심 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항상 행복하고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소품 주차 사건을 보내드립니다. 얼쑤, 살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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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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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얼치 빠르다 빠르다 너 바로 당신은 도출하는 가다지를 못 본가? 예? 봤지. 봤다는 게 사다 청한 남의 홀라 이라는가? 어? 청하는가 보라며. 네, 부딪히는가 보라 했지. 부딪히는가 보라니까. 부딪히는가 보라니까. 우리 사랑가마 우리요. 아이, 와, 이거 무슨 차야? 이거 무슨 차? 야, 여보, 다리 잃었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야, 이 남자 잘 서나 그래. 아이, 누구네 차가 이거 너? 누구네 차가 이거 너? 내려라, 누구네 차가. 차야. 내내 타야지, 내내 타가. 살랑살랑 말어.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본다. 내려다 보라는 게지, 어?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 아침에 나갈 데까지 없던 차, 호스텔이 이렇게 남이 적합에다 세워놓는다 말이, 어? 와, 내 주마, 열털 먼저 차이, 영체에 들어간 사람이. 여보, 여보. 누구네 타가, 이게, 여보, 어? 여보. 살랑살랑 조용조용. 내 지금 조용조용하게 생겼으니까 얘 예? 조용조용하게 생기는가? 내 오늘 이거 좀 박스 달려버려. 이거 지금 여보. 야! 야! 아, 스톱! 쟤 지금 이 가발로 이 차를 박살 내자고? 응! 어. 아! 스톱! 아, 정신 있어. 이 가발 2만 원짜리다, 2만 원짜리. 에? 이 차는 올소 시장에 가면 만 원도 해요, 만 원도 해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이 차를 치면 이게 마사질까? 이 쇠대 마사질까? 응? 내 차를 아까 봐서 오시니 뒤뒤 박살이 났대. 뒤뒤 박살 났어. 아이, 우회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뭐 하는가 말이야? 매년마다 우회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어? 다시는 내 내년부터 우회비를 내는가 봐라. 죽어도 아이 낸다. 죽어도 아이 내. 아이, 이 낙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중얼 그러면 되는가? 아이, 어? 여기, 요 삼치, 어. 우에 관리하는 시얼리 집이란 말이오. 내 시얼리 들으라고 그래, 우리 지금. 우에 관리 시얼리! 당당 내려오셔! 당당 내려오셔! 우에 관리! 어디? 무슨 일입니까? 형님, 아줌마! 무슨 일입니까? 우에 관리! 예? 사람 이렇게 시시하게 놀래긴가, 예? 시시하게 놀래긴가, 어? 시시하게 놀래기요. 아이, 또 왜 너 저 사람 잡아먹을 사람이 이랄까, 예? 좀 진정하죠, 진정, 예? 아이, 내 지금 진정하게 생겼은가, 예? 진정하게 생겼는가, 내 지금? 내 지금 진정, 아이, 우리 각시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생겼는가? 야, 어제 형님까지 보시면 어째 이랄까? 아이, 두 분은 다 우리 이 쇼츠에서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 두 분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집 사람들이 놀랍다, 야. 에이. 혼자 산 지 10년 넘은 건 누구나 다 하는데 가서 있는 자리. 어? 아이 형님에, 야 좀 어제 남이 사생활까지 뚫쳐내면 이랄까? 예?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이 우회 관리. 예. 이렇게 족보도 없는 차들이 남이 쇼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남이 척화에다 이렇게 번듯하게 탈쇼하는 게 이게 말 된가? 예? 이것도 관계라 할까 우회에서는? 이거 관계라고 뭐 할까 우회에서? 이게 와 보셔. 자. 내 차 어떻게 됐는가 보셔. 어떻게 됐는가 봐. 오, 아들 박살 났구나. 오늘 내일로 저 차주인 찾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셔야 해. 아예 해결했다가는 보지? 야,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아이, 차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내라고 어찌 남까? 야, 정말 답답하네, 안다야. 여보, 삼수, 내치라는 거 보. 셔리. 예.
야, 내 원래 쇼리 형 괜찮게 봤는데 오늘 보니 진짜 실망이다 실망. 야, 아 형님과 내 관계 이리 섭섭한 말을 합니까 정말? 아이 쇼리, 예. 지금 우리 쇼치에 이렇게 엄중한 자사가 발생했는데 이거 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국자떡도 뭐 조세라, 어? 에이구, 아하, 이건 이제가 그. 아 됐어. 야, 야, 아, 이제 좀 억울하다. 쇼리. 예. 근데 저번에 그 쇼리하고 말하던 그 우리 단에 그 혼자 산다는 여자 있지? 어, 예. 그 한심 말. 어떻게 내한테 좀 생각이 담가? 야, 쇼리 말할까 영 흥치서 하긴 하던데. 뭐랄까 그래. 에이, 없던 일 하게. 야, 형님. 정말 혼자 사는 보털만 밝게 설거놓고 언제 또 이런 말 할까 정말이야. 쇼리 생각해보. 예. 그 각시냐? 영 우수한 각시요. 어? 곱게도 생겼고. 근데 쇼리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그 각시 쇼리들이 마음이 있겠어. 야, 형님! 오늘 내니까 내 지금 당장 찾아서 형님하고 형수님 앞에 떡 쇼아놓겠습니다. 떡 쇼아놓겠다고? 예! 여보, 잡아서 우리 앞에 떡 쇼아놓는다. 정말? 응. 정말인가? 예, 정말인다. 아이, 다 잡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인다. 예, 자. 내 차를 오치라 이거. 야, 신기해 본전신다. 형님, 나를 소개해주겠다. 여자 정말 그렇게 곱게 생겼을까? 곱게 생기라면 나 더 말도 마. 그렇다고. 정말 저 형님의 아줌마보다 더 곱게 생겼을까? 아, 저 말씀에 무슨 곱게 생겼다고 우리. 그 여자 여자답지 아름답지 현수까지. 뭐이라고? 나 지금 말씀해라제. 자주 말씀했어. 저, 형님, 아줌마, 내 지금부터 자주 차겠을까? 두 분, 자, 피하셔. 예. 아이, 피하라고? 예. 자주 찬데 우리 어째피요? 글쎄. 아, 내 지금 이 개강대 심도 억누르지 못하고, 예. 혹 자주 부담은, 그래서 이거는 다 그저, 예, 실수를 할까봐. 저 시월이 어째, 너희 험하에서 띠글띠글 구부는 게, 저 잡기나 하겠을까? 어? 글쎄, 내 보기에는 데뷔 자준한테 당할 것 같은데. 글쎄, 내 생각에도 그런데. 야, 아이, 쇼리. 예, 예, 형님. 아, 이렇게 할까? 예.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 이 자준 혹시 딱 잡은 게, 덩치도 이마에 크고, 키도 이마에 크고, 이런 사람일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그럼 쇼리 혼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예, 예, 예. 그럼 우리 이제 먼데 아이 가고, 요 차구대에 딱 숨겠으니까, 예, 예. 만약 그렇게 딱 나타나면, 예. 나를 탁, 아, 아이, 우리 각시 탁 부르. 아줌마, 어? 우리가 다시 드사를 세가지고 근심도 하지 마. 어서 날 보셔. 알았습니다. 네. 아줌마, 내 그거 자주 찾기 마무. 네. 여기 가서 잘 가서 두 번 푸삭 두드리겠으니까 그때 나오셔. 오지. 자, 두 분 피하시오. 피하라고? 네. 예. 여보, 가겨. 저 수고해라. 네. 여보, 저. 자, 가겨. 잠깐. 나를 소개해주겠던 여자 그렇게 꼭 계셨겠다. 아이다. 근데 내가 여기 폰에 서있어 뭐하니? 사수이 왔다 그러면 다 달아나겠다. 야, 이거 어디 숨어 이리겠니? 옳지. 보이는가? 아, 차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세워갖고 어시려봐서 빨리 쳐야 되지. 어, 누구 이렇게 짐 하이다 막 났니? 와, 차를 세게 긁었구나. 기차다야. 아, 저건 뭐지? 어라. 도둑이 나머지가. 아, 그러니까 이 차 안에 물건 도둑질하다가 내어오니까 이 차 내 차 뒤에 숨었구나. 아, 난 야! 야! 도둑아! 무슨 도둑이? 야! 어디? 오! 오지 마라, 이 도둑놈아. 무슨? 내 도둑이? 야, 내 도둑이 아니다네. 야, 도둑놈이 제대로 도둑놈이라고 봤니? 아, 내 정말 도둑이 아니다. 너는 생긴 것부터 도둑놈이다. 내 생긴 기기래도 절대 도둑이 아니란데. 어, 그 쟁기를 빨리 버리고. 옳다. 자수해라. 자수? 어, 단바이 충권 강쥐 중에 단바이 충권 강쥐 중에 예. 예.
어째 이 아줌마 좀 정신 좀 잘못됐지 어째? 아 아줌마, 아줌마 도대체 누구인가? 예? 어째? 내 오 어째 내 누구인 거 말아 뭐 어째 복수하다고? 복수? 야, 아 그러니까 아줌마 혹시 이 자주인? 아니 내 뭐 자주인 거 말하게. 아, 자주인 맞구나.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꼼짝마라. 어? 와, 아주 제 속에서 나 꼼짝 말라세. 아, 됐다. 도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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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소리를 치겠어도 목기 높게 치소 막 야 속이 막 와다사리 기가리 막 번져지 막 야 기가리 번져지. 와, 내 이렇게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뭐 얻을까봐 무섭지. 뭐라? 이렇게 군중의 힘은 세다. 아, 꼬리야 무슨 또 허망 소리라. 아줌마, 내 군중이다 내 군중. 와, 도둑 넘주지 뻔뻔 쓰러기까지. 아줌마, 우리 진정하고. 차근차근 넘어갑시다. 자, 잘 들으셔. 아줌마, 지금 이 차를 여기다 딱 세워놨길래 아줌마 나쁜 쪽이고 나는 여기 꽁꽁 숨었길래 내 도둑이란 말이면 내 도둑이. 오, 이제 사승이 나는구나 제 도둑이라고. 어라, 어쨌든 내 손은 내 도둑이라고 승이 나니. 야, 이리 빼라게 벗어지다. 야, 아줌마, 됐습니다. 내 도둑이라고 치기셔. 내 갈게. 해님에! 야! 니은 해님에랑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다, 이 도둑놈아! 뭐라, 꼬리야, 꼬리 좀 불어나니. 아버지! 해님에! 아버지! 해님에! 아줌마! 아줌마, 지금도 나지, 또 소음도? 응. 야, 아이, 내 오늘 무슨 거 잘못했길래, 아, 이런 작은 머리 같은 게, 이래 또 부서이래, 이게, 아, 머리야. 이래,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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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자. 잡았습니다. 잡았지. 붙잡기 붙잡았는데, 이리 빼라게 됐습니다. 덕진이 말 그거 키다, 이렇게 크지? 아이, 덕진은 여말라띠. 글쎄, 내 불씨를 때면 도둑이 됐으면 도둑이 됐다. 도둑이 됐다. 그래. 어디 있어? 저기 어디? 도둑이 한 사람 안 했더만. 와, 무리구나. 나는 저 바로 떠오르 도둑이라. 너 여자? 예. 니 오늘 내한테 잘 붙잡혀왔다. 가만 놔둔가 봐라. 내 손 입으셔. 어, 예. 입. 아유. 어째? 여보. 야? 당신 해결하죠. 네? 응. 네? 어떻게? 아이. 당신 해결하니까. 아줌마! 예.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 자기 차를 여기다 세운 게, 청하고 관계가 없었지, 무슨 그게. 아, 제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여기다 깐고. 아이, 그러게. 아줌마, 그, 차를 여기다 아예 세웠으면, 차 사고 아예 났을 수도 있지, 뭐. 예, 정말 내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게, 뭐, 미안하겠어. 아, 내 정말 미안하다. 아이고, 내 미안하다, 예. 아이, 내. 예. 요니. 오, 선생님. 요리! 어? 어? 선생님! 아, 요리! 야! 이 오돌이 와서 연애를 하대! 뭐, 연애? 당장 못 떨어지게! 누니까! 여기 먹어야 하지 마. 우리 단이 출납이. 예, 예. 내가 씨요. 인사. 언니, 안녕하십니까. 쇼리. 예. 저 각시 바로 내 앞에 말하던 그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그 각시요. 아, 그러신가? 예. 요리. 예. 이 동호 바로 내 정본에 말하던 우리 쇼치 우리의 책임자요. 이 도둑놈이. 아이, 도둑놈 아이라게 자꾸.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시어머니를 매일 들여다본다던 그 우리의 관리자부야인가? 어? 시어말? 시어말? 좋아. 혼자 사나매. 아, 시어말이라. 아, 사실 저 6층에 사는 박할머니, 내 돌아가신 전 남편의 어머입니다. 예? 해마다 이때쯤이면 천식이 더지는 것 같아서 출근길에 급히 약방에 들러서 약 사서 대사받으려다가. 아, 차 세울 때만 가지 않아서 이 자리 이렇게 턱 씌워놨어. 아, 정말 언니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차 수리부는 꼭 되겠습니다. 아, 이럽소. 우리 차는 첸세요, 첸세. 아. 너니. 예. 연일이 뭐. 참, 대단하지? 야. 아이, 삽이란 지 10년이 되는 남편이 엄마를 친 거지, 이렇게 건담이 없다. 인사 없습니다. 야. 아이, 우리 연일이 뭐. 예. 우리 쇼리도야, 대단한 사람이요. 쇼리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박아미네 집 촥 올라가 한번 보고 그 다음 출근한단 말이야. 야, 정말 힘들고. 저 아까
사실 말해, 잠깐. 예? 야. 저번에 우리 조시 사람들 다 못하가지고 돌아냈잖까. 그 오늘이 어. 우리 저 발할머니로 저 홍장님 발할머니로 저 전병감 사는 날이잖까. 근데 이번 아무 오래 들어갈 것 같아서 내 아침 쌀을 떡 따뜻하게 대서 방식 봐서 초채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중입니다. 내 기시는. 아이 정신 있는가 정신 있는가. 어째? 병원에 가 전병감 사람인데 밥과도 먹고 어디 검사랑가. 정말 쎄. 아야. 아 형님이. 밥 많이 먹으면 조명검사 못한가? 네. 아, 밥 많이 먹으면 화음이라면 삐쳐나면 어떡해요? 어? 해봐야 알지. 야, 걔도 대단하. 어? 우리 각시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박할머니 입원하기만 하면 그 생활용품들이 소용되지. 그래서 살을 먹고 일찍이 생활용품 살라. 어? 저리 기다리고. 이게 몽땅 박할머니 생활용품이란 말이야. 그것을 아침에 나간 게요. 야, 정말 챙기 쓰는 게 왜 그래? 이야, 말할 건 말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게 박할머니 입어놓으면 거기서 일상 생활용품이란 말인가? 그렇지. 이야, 아줌마이. 나 아줌마의 성격이 더러운 줄 알았지. 이렇게 우스워한 줄은 정말 몰랐어. 뭐야? 에이, 사람은 그렇게 겉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형님. 우리 각시 성격은 정말 더럽소.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어? 수위도 후, 어? 저도 보여 저도 보여 그래 하더라다. 이야 이게 정말 보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들 모여 사는 이 사회 정말 살맛 나는 사회라니까. 사실 뭐 도시 발전하고 고층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서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모여 사는 이 동네가 이게 진정 아름다운 동네 아이고 뭐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야 다들 번에 뭐한가. 아, 빨리 할머니 모시고 내려와 병원 갈 준비를 해야 돼. 아, 빨리 야, 할머니 내 병원 데려와. 아, 어쨌든 저 두부이 빨리 같이 올라가서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셔. 예? 뭐 우리 둘이 아야 두부이 올라가 올라가.